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2월 23일 토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. 어제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길을 건너려던 사람들을 덮쳤습니다. 이 사고로 70대 여성 한 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.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하늘색 시내버스가 인도위 철제 기둥을 들이받은 채 서 있고 똑바로 서 있어야 할 신호등은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. 경기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화성과 수원으로 가는 30-1번 시내버스가 보행자들을 덮친 겁니다. 사고 직전 버스는 횡단보도 앞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막 태우고 출발하던 중이었습니다.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. 버스 앞부분은 완전히 부서져 떨어져 나갔고 바닥에는 잔해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. 이 사고로 길을 건너려던 77살 여성 한 명이 숨지고 보행자와 50대 버스기사, 승객 등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중상입니다. 사고가 난 상황에서 사람 한 분이 깔려 계셨어요. 피 흘리면서 내려오신 분 있었고. 경찰과 소방당국은 블랙박스와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.